다음 날 주한 씨는 발성 진단을 받기 위해 또 다른 가수 닥터를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네. 습관들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담배 태우시나요? 네. 네. 담배 절대 안 됩니다. 탄력을 점점 잃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이렇게 거칠어져요. 그래서 야식도 네. 절대 야식 안 되고 술. 무슨 선생님이 네. 병원 왔어요? 네. 네. 아, 정확하게 다 하시는 말씀. 제 목이 항상 노래 부를 때 목이 많이 아프거든요. 네. 척 봐도 딱 아는 가수 닥터 앞에서 주한 씨 얼어붙는 기분입니다. 과연 최찬호 가수 닥터는 어떤 진단을 내릴까요? 잠깐 자세를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자세는 발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 거울 앞으로 잠깐 와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요. 자, 배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머리를 보시면 머리는 지금 이렇게 서 있으세요. 발성이 엄청 나쁜 자세예요. 네, 바른 자세가 어디냐면요. 이 귀하고 어깨하고 골반하고 발목이 수직으로 섰을 때가 수직으로 있을 때가 올바른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평소에 이렇게 자꾸 거울을 보시면서 그냥 또 그냥 편하게 걸으셔도 돼요. 로봇 같은. 제가 흐트러질까 봐. 네. 네. 흔히 이제 이 발성 트레이닝 그러면은 뭐 성대를 어떻게 한다라고 성대를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성대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호흡에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호흡이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은 이 핸들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보통 이제 이 보컬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훈련으로 리프트를 먼저 많이 하세요. 요거 할 줄 아세요? 잘 안 되네요. 네, 잘 안 되시죠? 이렇게 네. 보실까요? 손가락 네. 두 개를 요 중지를 입술 뒤로 이렇게 따라 보세요. 그래서 볼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 네, 그리고 코로 공기를 마시고 그렇죠. 우리 주한 씨는 저는 네 소리를 이렇게 운율을 내서 내는데. 이 밑에 쪽까지 같이 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가수에게 발성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제 해볼게요. 시작. 네, 지금 음정이 안 맞고 있는데 네. 난생 처음 발성 연습을 해보는 주한 씨. 맘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숨 쉬는 자 보니까 계속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 거려요. 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영상으로 그 잘하는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들 보세요. 이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딱 이 횡격막만 딱 쓰는데 바람을 불어볼게요.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한 번 더 부는데 이번에 여기 느낌을 한번 익혀보세요. 시작. 자 힘 들어가죠. 이 느낌대로. 아, 네. 예, 예. 다시 한번 네, 이 느낌 기억하세요. 흉식 호흡은 이 앞쪽에 흉골 이 가슴뼈가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네. 폐가 팽창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 예. 근데 이 횡격막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장기들을 밀어내거든요. 이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는 장점이. 이번에는 호흡근 훈련을 알려드릴게요. 엔진의 출력이 높아야 그렇죠? 출력이 높아야 네.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뱉으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들이마실 거예요. 바로 들이마시는데 들이마시는 것도 이렇게 3초 안에 꽉 들이마셔야 돼요. 그럼 네. 얘가 엄청난 힘을 주겠죠. 네. 이러면서 호흡근이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들이마시고. 세상에 쉬운 하나, 일 없다더니 둘, 숨 쉬는 것도 셋, 이렇게 어렵습니다. 멈추세요. 하나, 주한 씨, 둘, 오늘 숨 셋, 쉬다가 숨 넘어가는 건 아니죠? 둘, 셋, 3초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한 번 하실 때마다 3분만 하시면 돼요. 3분. 네, 네 3분. 그리고
하루에 한 2회 정도, 많으면 4회. 주한 씨는 사실 오래전부터 고음 발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찬호 가수 닥터는 어떤 처방으로 주한 씨의 고민을 해결해 줄까요? 조금 더 이제 고음을, 그 성대를 좀 이렇게 고음 패턴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볼게요. 끊지 마세요. 네. 끊는 게 아니라 다 연결하세요. 시작. 그렇지. 너무너무 불편했다라고 네. 한 이 소리예요. 여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주한 씨는 최선을 다해봅니다. 호흡을 더 내려, 무조건 호흡을 내려줘야 돼. 톡 내리세요. 엔진이 안 돌잖아, 엔진. 자, 전혀 적용이 안 되네요. 네. 자,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세워 보세요. 그 요 끝을 이에다 무세요. 이만 이렇게. 아로 해볼게요. 시작. 좋아요. 그러니까 어둡거든요. 어 느낌인데. 시작. 계속 공기를 보내줘야 돼. 네. 엔진이 움직이면 에너지가 가슴을 지나서 네. 성대를 지나서 쭉. 네. 계속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내는데 그래서 더 반대로 더 정확하게 R을 내려고 애써야 돼요. 이번에는 잘해낼 수 있을까요? 땀이 흐릅니다. 나쁘지 않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니까 소리가 자꾸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고 네네. 있거든. 근데 얘를 뒤로 먹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네. 소리를. 근데 반대는 이 앞으로 먹는 거에 반대는 앞으로 이렇게 까는 거잖아요. 소리를 네. 까서 낸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이우섭 닥터와 같은 뭐야, 진단입니다. 소리를 이렇게 까서 내니까 소리가 너무 진짜 없어 보여. 이걸 발성할 때 쓰는 소리가 맞아? 이거 진짜 너무 없어 보이는데 이 정도로 네. 소리를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호흡만 딱 내리고 있으면 절대 문제가 없어요. 좋아 좋아. 다시 힘을 내는 주한 씨. 아야 더 밝게. 이게 아야. 힘들어도 밖으로 꺼내요 주한 씨. 좋아 좋아.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물 한번 마실까요?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오늘 하루가 끝이 나서 되게 깜짝 놀란 거야. 아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어렵죠. 네. 되게 진짜로 되게 힘들어요 이게. 네, 엄청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피트니스이기 때문에. 네. 밭에 놀러 와요. 함께 노래해요. 너와 난 언제나 풍년. 일 거야. 이렇게 호흡을 내려줘야 돼요. 네. 네. 호흡을 내리는 건 되게 잘했는데 콧소리를 너무 많이 써. 예, 어느 순간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 소리를 내야 제가 노래 부를 때 편하죠. 네. 그게 그래서, 왜냐면 네. 목을 써서 그래요. 네. 목이 이렇게 좁아지니까 그래서 네. 자꾸 코로 빼는 거거든 그게. 네. 그러니까 목을 네. 이렇게 목에 힘을 많이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코로 이렇게 빼는 게. 제가 그래서 요즘에 그 좀 행사가 많아졌는데 행사를 가서 노래를 부르면은 제가 딱 행사장 노래 부르고 딱 나오면은 제가 혼자 느끼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아 이걸 이러다가 한 10년 후에는 노래 못하겠구나. 10년도 안 가요 그거. 네. 40대 초반? 네. 요즘에는 아마 바로 갈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제가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거라도 좀 차근차근 연습하시면은
훨씬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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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예. 뭔가 이렇게 바꾸려 해도 이제 그게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쉽게 바뀌지 않아서 저로서는 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아. 제가 완전 형편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면서 마흔 초반 되면은 노래를 못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